아픈 가족 여러분, 월요병이 없는 월요일, 월요일의 행복 비타민 하품입니다. 하품입니다. 자, 저는 하품의 비타민 K 김성호고요. 저는 비타민 J 장광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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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요즘 네. 날씨가 그 가을에서 본격적인 겨울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네. 그래서 유난히 비 오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도 겨울에는 햇빛 쬐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해 오는 그 뼈 문제 이거. 골다공증 이거 네. 걱정되는데 말이죠. 네. 그렇지만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도 구름 뒤에는 언제나 빛나는 햇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바로 그런 점. 네. 그런 맞습니다. 점이 바로 참 기분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요.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리라는 사실이 진리고 진리.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않는 또 하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확고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도 참 신나실 것 같은데요. 아유 진짜 그러게요.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네.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무에 붙어있는 네. 붙어있는 그 나뭇잎 얼마 남지 않는 그 낙엽처럼 1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입세라는 그 오헨리의 오헨리.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마지막 입세를 그려놓는 마음으로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하품 정성을 야 이거 이경규 버전인데요. 모아 모아 모아서 자 이제 시작하도록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경규 아니잖아 이거. 누구예요? 걔잖아 걔. 아 주병진. 미안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월요일 비타민 하나님의 품과 같이 넉넉한 하품과 함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여유로워지는 두 시간의 음악 여행 한번 떨어보실까요? Come on, Remy! Come on, Remy! 자, 그렇죠. 엔돌핀이 솟구치고요. 솟구치고 오디오 아드레날린이 마구 분출되는 방송 바로 하품입니다. 하품. 자, 그럼 오늘도 평소대로 신나게 내가 한번 외쳐볼까요? 광훈 씨, 신나는 하품 써라. 고고! 아, 짜증나. 진짜.
오케이. 바로 집에 올려. 아, 이거를 받으라고 나보고 이걸 뒤로 뺐구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를 뒤로 뺄라고 빼. 아니지, 뺀 거 없어. 아니 아니. 왜 앞으로 이걸 넣나 그랬더니 네가 하잖아. 교본집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그래서 내가 그걸 받으려고 그걸 앞으로 올린 위로 올린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걸 하면 안 되겠네요. 에이 참. 빼버려 그거를. 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빼버려. 아예 빼버려. 올려주세요. 오늘 한번 포인트 당첨되신 분에게는 이사 후에 피아노 교본집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배우는 리듬 반주 35 교본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가 설명하는 게 오늘 많다. 안녕하세요, 하품 가족 여러분. 월요병이 없는 월요일. 맞네. 월요일의 행복 비타민 하품입니다. 하품. 자, 저는 하품의 비타민 K 김성호고요. 저는 비타민 J 장광호예요. 장광호예요. 네. 장광호예요. 장광호예요. 네, 광호 씨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가을에서 본격적인 겨울로 넘어가는 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난히 비 오는 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랬죠. 네. 그렇잖아도 겨울에는 그 햇볕 재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이 뼈 문제 이거. 응? 골다공증이 걱정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비가 오고 구름이 끼니 잔뜩 있기 어려운 날씨에도 네. 그런 뒤에는 언제나 빛나는 햇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아, 바로 네. 그런 점. 그런 점. 궁금해요. 바로 그런 점. 참 네.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요. 네.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는구나. 그것이 사실이죠. 스프링. 진리고요. 우린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듯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확고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참 신나실 텐데. 아, 그러게요. 아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네. 모든 자연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 보시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얼마 남지 않는 낙엽처럼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입사하시죠. 아. 오 헨리의 단편소설. 오 헨리. 자, 제목이 생각납니다. 네. 자, 누군가를 위해서 마지막 입사를 그려놓는 마음으로. 자,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하품. 하품. 그 주병준 씨의 그 느낌 생각 정말 정성을 모아서 자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월요 비타민 하나님의 품과 같은 넉넉한 품과 함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여유로워지는 두 시간의 음악 여행 떠나보실까요? Come on, man. 맞습니다. 엔돌핀이 솟구치고요. 네. 아드레날린이 마구 분출되는 방송 하품입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평소대로 신나게 한번 외쳐볼까요? 그럴까요? 강호 씨 한번 부탁해요. 준비되셨어요? 네. 신나는 하품 쏘라. 가자.
네, 하품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방송, 들으면 들을수록 하품의 한량품으로 푹 안기고 싶은 방송 하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첫 곡으로 들은 곡은요 메리메리의 쉐클즈였습니다. 아, 쉐클즈. 쉐클즈. 네, 경쾌하면서 리드미컬한 음악으로 시작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에요. 메리메리요? 메리메리. 두 명의 마리아라는 뜻이죠. 영어 알아 들으셨죠? 이게 메리메리가 그 메리메리예요. 메리메리,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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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의. 그 많이 메리. 많이 아니고요, 많이 많이. 네, 매니매니 아니고요. 메리메리. 메리메리. 메리메리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명의 마리아랑 뜻을 가지고 있는 여성 듀오인데요. 둘이 자매예요, 자매. 그래요? 네, 한 피를 물려받았어요. 오. 사진 나중에 자켓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도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곡이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 네. CCM이지만 일반 음반 방송에도 많이 소개되었고요. 빌보드 차트에도 오를 정도로 아주 크게 히트한 곡입니다. 예전에도 네. 우리 그 한국 CF에서도 그렇죠. 많이 또 나와서 일반 가수들이 또 이 노래 가지고 이렇게 무대에서 춤추는 것들도 여러 볼 수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 굉장히 그 SU 방송국에서도 음흠. 그 무슨 예능 프로에 춤만 추자 그러면 이 곡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면서 야 역시 CCM인데 이렇게 막 그냥 은연중에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되게 좋았어요. 저는 주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께 구속되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막 춤추죠. 별로 주님께 구속 안 되고 딴 거에 구속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약간 그 너무 의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네.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그렇게도 해야 되는 음악이 있을 거고 음흠. 또 그럴 수 있는 또 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uh-huh. 그렇지만 뭐 어쨌든 조용히 암암리에 네. 싹 이렇게 좀 스며들 수 있는 것도 또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들어봐야죠.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자 메리메리였고요. 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가장 그 대세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부쩍 좋아하시는 코너 있습니다. 뭘까요? 그 코너가 뭘까요? 아 궁금하다. 제가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궁금하다. 그 광호 씨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궁금하다. 네, 광피노자. 광피노자. 야, 이분 만나보는 시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변신하시죠, 광호 씨.
광피노자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광피노자님이 계십니다. 광피노자. 자, 믿음의 선인들, 지혜의 멘토들이 남긴 진솔한 삶의 고백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광피노자 가라사대. 자, 오늘 전할 명언을 만나보시죠. 미래에 대한 믿음은 현재 삶의 능력을 주며 우리를 세운다. 맥스 루케이도. 맥스 루케이도. 어우, 광피노자님. 짧지만 왠지 강렬한 느낌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하오. 네. 진심으로 원하오. 500원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은 현재의 삶의 능력을 주며 우리를 세운다. 맥스 루케이도. 볼케이도 아니고 리퀘스트 아니고 루케이도. 자, 맥스 루케이도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맥스 루케이도 우리 형님은 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이자 목회자이요. 오, 목사님이시네. 그렇소. 1955년생으로 원래 꿈은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계기를 통해 성경 연구 코스를 수강을 하게 되었고 사역자로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고 하오. 오호. 네. 우리 김성호 도령도 신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네네. 네. 우리 이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목사가님이 되시고 나서 그룹 성경 공부를 지도하시면서 교회 소식지에 칼럼을 쓰시기 시작했고 그 글들을 엮어서 처음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마침내 최고의 크리스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1955년생이시면 이제 뭐 거의 날짜를 세면 황갑을 눈앞에 두셨어요. 그렇소. 파파 할아버지요. 이분도 파파 할아버지요. 손주도 있는 할아버지시네요. 그렇소. 그런데 원래 꿈이 목사님이 아니셨다고요? 바로 그렇소. 변호사셨소. 근데 변호사하면 사실 그 세상에 부나 좀 명예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직업일 텐데. 그렇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기독 저술가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일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쓰임을 받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맞소이다. 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면서 네. 복음주의 계열에서 가장 영향력에 있는 저자들 중 한 사람으로 어린이들이 말이 안 돼요. 네, 어린이책을 비롯해서 네. 설교집, 논픽션 등 90년대 미국 출판계를 휩쓸었고 지금까지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너는 특별하단다. 오, 등과 너는 특별하단다. 알아요. 예수님처럼 같은 오, 예. 수많은 책으로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했소이다. 아, 그렇군요. 특히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로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모았소. 청가는 1집에 수록된 Your Special이라는 노래가 바로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말이 안 돼요. 네. 아니, 그러고 보면 책이란 것처럼 그 시대를 불문하고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맞소. 물론 성경의 그 권위를 넘어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또 읽기 쉽게끔 성경을 또 도와주는 도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소. 성호도령. 네. 오늘 아주 상태 좋은 것 같소이다. 제가 좀 책을 좀 봐요. 그건 믿을 수 없겠소이다. 그러나 넘어가겠소. 특히 우리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리 단순하면서도 위트가 있고 네.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면서도 깊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글로 풀어낸 그런 여러 가지 글들만 봐도 참 마음이 와닿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소이다. 광평 전사님, 그 작가들마다 글 쓰는 원칙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소. 특별히 맥스 목사님 갖고 계신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루케도 목사님은 네. 글을 쓰실 때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바밤. 바밤. 두 번째, 네.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바밤. 마지막으로 희망찬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문장 만들기. 이 세 가지 네.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야, 근데 역시 광피노자님은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1, 2, 3로 딱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빠밤 좋습니다. 그렇소. 역시 멋진 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소. 자, 원칙이 있으면서도 영성이 있는 글을 한결같이 써 오셨던 맥스 목사님. 자, 앞으로도 신앙의 연륜처럼 더 깊이 있는 걸로 우리 영혼을 좀 촉촉하게 적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좋소이다. 네.
미래에 대한 믿음은 네. 현재 삶의 능력을 주며 우리를 세운다는 맥스 목사님의 이 명언 속에 담긴 믿음이 어쩌면 그분의 글에서 우러나오는 그 향기의 근원이 되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잘 좀 이해해 보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현실도 좀 이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건 춘향전이 잠깐 생각나는 춘향전. 것 같아요. 수청을 들라는 또 변사 또의 그 끈질긴 협박 있잖아요. 그렇소. 춘향이가 끝까지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이두령이 올 거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좀 세상과 좀 타협하지 않는 또 막 타협해야 된다라는 막 유혹이 막 있을 때 그 목소리를 좀 그 믿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이야. 성호도령! 자. 광피로자 한 달 만에 정말 깨알 같은 적용에다가 아주 제대로 정말 멋진 풍월까지 읽는 그려. 하산하시오. 네.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을 믿어요. 네, 뭐. 잘생긴 건 모르겠어. 아주 좋소이다. 아주 아름답소이다. 역시 저는 그 작가님한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광피로자님,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곡이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주처럼 원하오. 네. 진심으로 원합니다. 원하오. 원합니다. 남미 지역의 특별한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찬양을 번역 소개해온 남미 50 찬양팀의 4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나 기다림다라는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어. 네. 내 영혼이 지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힘조차 없어도 의심의 파도가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에 능력을 네.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오늘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선곡을 해보았다는 것이었던 것이었소. 네, 역시 광피노자님. 그렇소.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을 너무 버벅거리 죄송하오. 아, 뭐 용서하시오. 다음 주에는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영역이 떨어지나 보. 자, 남미 50팀이 부릅니다. 남미 40이네요. 나 기다립니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리라
네. 네. 남요시에서 들었습니다. 남요시 4집이네요. 나 기다립니다.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와플 게시판에 그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조금 늦게 뜨네요. 늦게 뜨나요? 우성민님께서요. 네, 우성민님 거요. 와, 즐거운 하품 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깜별이님께서, 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쉐이크스 시작이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조고유님, 사랑해요, 광준호자. 하셨어요. 저도 사랑해요, 조고유님. 같이 조고유 나눠 먹어요. 네. 어우, 지금 목말르신 것 같아요. 마커스 제이님, 오랜만에 듣습니다. 마커스 제이님, 또 반가워요. 하셨고요. 아니요, 자, 니오님께서요. 기대하던 하품 방송이 돌아왔네요.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매주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피치님께서, 광훈이 성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치님께서, 성호도령. 성호도령. 자, 깜빡님께서, 와우, 성우님, 춘향전 적용 정말 신선해요. 감사합니다. 성우당자, 소청을 들어라. 그럴 수 없소이다. 개작들을 대령해라. 자, 그, 모소님께서요, 마음이 잔잔해지는 찬양이에요. 찬양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깊네요. 자, 빵빵님께서는요? 빵빵님께서, 자, 오, 이 찬양 너무 네? 좋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함께 예쁘게 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둥님께서 와 점점점점점 잔잔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길을 기다림내고 오 비슷해요. 아르르르르르 좋습니다. 자, 광우 씨가 계속 저렇게 하면은 방송이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자, 여러분들 예. 이제 축하 사연들을 읽어주는 축하합니다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많이 올려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이 시간을 즐거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동생도 그렇고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족이네요 다. 일가친척만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축하합니다 시간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받고 싶은 사연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하품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호씨와 제가 마구마구 축하해드립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어디부터 읽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11월, 오이구야, 야, 지금 많이 올려줬어요. 자, 25일부터 축하해주세요. 부터 가겠습니다. 네. 그, 컬웨님, 예, 어렵네요. 자, 29일 목요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신 귀한 동격자, 은지자매의 생일입니다. 예. 바쁘다고 많이 챙겨드리지 못했는데요. 마음껏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은지자매님,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드려요. 네. 야, 축하합니다, 은지자매님.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요. 어우, 계속해야 되는군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제가 게시판을 좀 보고 있는데요. 축하해주세요. 호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미용실 가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관리를 해야 하나. 돈이 많이 여유있지가 않은데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제 새로 산 샴푸와 린스가 너무너무너무 머릿결을 좋아지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머릿결에 대한 고민과 제출해드릴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었네요. 알겠다. 샴푸야, 린스야. 고마워. 응인하시키셨네요. 아, 샴푸 진짜. 린스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자, 또 사연 있습니다. 계속 안 보이시나 보네요. 하비스트님께서 네, 네.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같은 방 쓰는 언니가 교수님과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에 부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식사를 가자고 합니다. 네. 조만간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교수님 네. 교수님과 식사 시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거 사시거든요. 네. 그리고 돈을 그분이 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많이 먹는 게 장땡이에요. 장땡이에요. 자, 자, 축하해주세요라고 미고사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저 토요일에는 바로 그제 토요일에는 바로 엄마의 51번째 51번째 생신이셨습니다. 축하와 축복 완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돌님께서 이번 어머님, 돌아오는 네. 어머님 많이 해줘.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하나돌님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 교회 아동부 담당하신 전도사님께서 네. 미국 유학을 떠나시게 되어서 부목사님께서 새롭게 아동부를 맡게 되셨습니다. 네. 자녀들과 함께 꿈을 위해 미국 유학 떠나시는 정수린 전도사님 응원해 주시고요. 또 함께 아동부를 이끌어 나가실 김준현 부목사님과 부모사님께 응원과 축하 부탁드려요.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예. 자, 우와 축하해 주세요라고 네. 보내셨습니다. 버무스님께서요.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며칠 전 저희 목장 리더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오, 자기의 비전과 관련된 일을
일하기 일이기에 많이 기뻐하고 설레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하품에서도 저희 목장 리더 형을 위해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컴패션 좋아요. 완전 좋아요. 컴패션. 차인표 보시면 저도 보고 싶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같이 춤도 추시고요. 네. 네, 우성민님께서요. 지난 토요일 제 딸이 한자 5급 시험을 봤어요. 어이구.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다고 잘 못 봤다며 한참을 울었어요. 어이구야. 다음에 잘 보면 된다고 위로를 했는데도 시험이 아쉬웠는지 아직도 속상해하고 있어요. 신나는 찬양으로 제 딸을 위로해주세요. 9학년 올라가기 전 1급까지 따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와. 다음번에는 꼭 잘 볼 수 있다고 두 삼촌들이 화이팅 좀 외쳐주세요. 다같이 화이팅!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깜별님께서 우리 사촌 언니가요 저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형부랑 잘 살 수 있도록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언니랑 형부랑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선은 한 번 더 계십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이제 아는 부산 동생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더 돼지가 됐어요. 더 돼지가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이게 축하할 사연인 것 같긴. 어제도 축하드립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품 카페 시간 만나볼 텐데요. 오늘 네. 특별한 초대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 사이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히스팝, 아, 한국이군요. 네. 히스팝 1집과 크리스마스 앨범에 수록된 두 번이 다 들어가 있는 당신은 아, 사랑합니다라는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히스팝 최종환 단장님이 직접 쓰신 노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성공과 열망을 위해 살다가 문득 자신의 음악과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느낀 은혜와 감사함을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네. 게스트로 참여한 박성준의 보컬이 참 감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요즘과 또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또 히스팝이 지금 태국에서 열심히 사역 중일 텐데요. 그렇죠. 아마 또 겨울까지 또 크리스마스까지 거기에 계신다면 야, 이 그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라. 그렇죠. 저는 잘 느껴보지 못해서. 아, 우리 히스팝도 힘내라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히스팝 노래 들어보면 좋겠네요. 자, 히스팝이 부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두 손 잡아주셨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경배 드리길 맞은 귀하신 그 이름 찬양 주 예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경배드리 그 이름 찬양주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네, 지난주에 그 시스템 동고기감이었고요. 이번 네. 주 격주로 이제 방송되죠. 하품 카페. 하품 카페 시간입니다. 자, 대표적인 크리스천 아티스트들과 문학의 인사를 만나 삶과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네. 자, 바로 하품 카페 시간인데요. 광호씨, 한번 오늘 나오실 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이세요? 이분도 제가 소개해야 될까요? 네. 제가 바로 맡아. 네. 10여 년 전. 10여 년 전. 2003년.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어둠의 모든 영역을 물리치고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겨난 바로 방송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와우 CCM. 와우 CCM. 와우 CCM 방송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방송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와우 CCM의 대표이자 국장이자 편집, 디자인, 섭외, 촬영, 연출, 진행 등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팔방미녀. 팔방미녀. 네, 팔방미남. 김대일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예. 와우. 아니 국장님 방송 때마다 저희는 뵙는데 네. 하품 시간에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으네요. 사실 우리 김성호 전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항상 있다가 그렇죠. 이렇게 게스트석에 앉으니까 또 마음이 또 새롭죠? 새롭네요. 아 그리고 그 김대일 국장님이 그 이 방송국을 10년입니다. 네. 벌써 10년. 10년.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10년 된 소감. 10년. 네. 네. 사실은 그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10년이. 10년. 제가 20대 초반에 네. YCCM을 시작했는데 벌써 제가 30대가 돼서 그러면 이제 흰머리도 좀 나고. 그 20대 초반이 네. 정확합니까? 24살까지 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외모로 봤을 때는 네. 30대 초반에서 지금 40대 초반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짓말 마요! 네. 거짓말 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0대 후반으로? 중반으로 하세요. 중반으로? 알겠습니다. 갈수록 동안이 되는 얼굴이라서 10년 네. 전에는 지금 이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송이 어려운데요. 아니 그 판명은 누가 하시나요? 제 아버지가. 아버지.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이게 집안들 내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 나보고 홀쭉하네. 그렇죠. 제 어머니는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세요. 이 얼굴에 결혼을 안 하는 거. 팔방미남이에요. 팔방미남. 아, 그럼요. 맞습니다. 원래 팔방미남들이 결혼 잘 못해요. 너무 잘하기만 하는 게 많았어. 아니라 안 하는 걸로. 아니, 정확하게 그 10년이 되시면서의 가장 그 기억 네. 그 뭐 생각나는 거. 아 이 되게 그 좀 이렇다. 딱 네. 되면서의 느낌이 정확하게 좀 어때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사실
정말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얼떨결에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재미로 사실은 재미로 시작했고 그냥 취미 생활로 조금씩 이렇게 방송을 인터넷으로 했었는데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시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그냥 저 혼자만의 재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한 지가 한 7년 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래도 그 어떤 계기로 네. 그 인터넷 방송국을 하게 되었다. 사실은 재미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연한 계기든 그렇죠. 뭐든. 그렇죠. 네. 제가 한 3년 전에 네. 그 와우CCM 군대, 예, 군입대를 하기, 아, 3년 전이 아니군요. 군입대를 그렇죠. 하기 한 3일 전에 우연히 친구 집에서 갔다가 그 인터넷 무슨 잡지 안에 이런 인터넷 방송에 대한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재밌겠다 생각해서 친구 몰래 그 잡지를 그 부분을 찢어가지고 친구 잡지를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책상 안에 넣어놓고 이제 3일 후에 군입대이기 때문에 군대 이제 가서 군대 가니까 안 걸린다 이거죠. 네, 그렇죠. 걸려도 이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어느 날 책상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그 찢어놓은 잡지를 보게 됐어요. 아 이거 내가 예전에 재밌겠다 싶어서 찢어놓은 거구나 하고 한번 그 잡지에서 알려주는 대로 막 설정도 해보고 막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 후에 다시 이제 막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것들을 했는데, 이게 됐어요. 시스템이. 완성이 됐어. 네네. 이제 처음에는 제 주변 뭐 교회 형들, 누나들, 뭐 오시라고. 동생들한테 들으라고 막 알려주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 나 혼자만의 그 방송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합해서 방송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유치한 이름인데 사랑과 평화 방송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방송국을 처음 세웠어요. 사랑과 평화. 네, 사랑과 네. 평화. 저항정신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저와 같은 이런 방송을 하고 계셨던 지금의 우리 와우CCM 부국장님 이종원 목사님을 또 인터넷 공간 안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네.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와우CCM이 되었네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와우CCM이 어땠는지 참 궁금해요. 그때는 사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고요. 각자 집에서 이렇게 밤마다 방송을 하는 뭐 일과 끝나고 뭐 직장인들은 직장 퇴근해서 방송하시고 뭐 저는 학교 끝나고 와서 방송하고 밤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밌었던 것은 뭐 집에 손님이 온다든지 네. 아니면 뭐 볼 일이 있으면 오늘 방송 쉽니다 이렇게 공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와우CCM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방송을 좀 제공하자 해서 시스템부터 방송의 여러 프로그램들까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갔던 그런 기억이 그 처음에 그러면은 그 기본 자금이 있었을 텐데. 많이 뭐 돈을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돈도 별로 없었을 수 이게 사실 거고. 인터넷 방송이 집에서 할 때는 네? 그냥 뭐 컴퓨터 한 대와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우CCM 지금 자체 이렇게 지금의 모습은 사실 뭐 장비도 많이 비싸고 또 마이크도 여러 대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여러 대 있어야 되고 뭐 카메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돈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홈페이지나 뭐 서버 이런 거에 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책을 보면서 그냥 제가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배워서 뭐 홈페이지 만들기도 했고 뭐 지금은 사실 돈이 많이 들지만 그때는 네, 돈이 그다지 뭐 들 일이 없었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네. 그 원래 그 지방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네. 봐도 굉장히 좀 촌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김성원 씨 아주 오늘 전국을 찔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결혼을 못 하셨던 이유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가족들하고만 지내시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 판단이 좀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여기 좀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서울에 네. 그때
보증금 500만 원 들고 컴퓨터 네. 한 대 이불 이런 거 들고 그렇죠. 서울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집에서 방송을 하다가 네. 본격적으로 아 이것을 평생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야 되겠다. 어허.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면 그때 당시에도 사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집에다가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서울 올라오셨어요? 기차역에 가서 기차 타고 서울 올라와서 이야. 찬양 사역자들 섭외해서 초청 방송하고 그때 우리 PK 그도 초대했었죠. 맞아요. 네. 왔었죠. 네. 그때요? 부부가 같이 네. 오시기도 했고. 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녹음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오셨다면? 서울에 있는 허름한 이제 그 지하 녹음실이 하나 있었어요. 아는 분께서 운영하시던. 아,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네. 아, 뭐 마이크 모셔가지고. 스탠드도 없이 그냥 마이크 손으로 잡고 대거. 이렇게 방송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후에 이제 서울에 한번 올라와 봤죠. 서울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곳, 방송을 해야 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죠. 발음도 네.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보니까 전라 전북. 네, 전북이죠. 전북 익산. 전북이요? 네, 전북이요. 익산. 그래요? 네. 이건 남도 쪽 사투리고요. 그쪽은 이제 충청도 사투리요. 좀 섞여 네.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어. 예. 그게,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는데. 그래 보라. 그래 보라.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한 지하방을 하나 보게 됐고요. 그곳이 보증금 500에 월세 34만 원. 34만 원. 네. 와, 그래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집에 올라가서 그때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500만 원을 위해서. 사실 제가 서울을 결심 와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전공이 건축이었는데 건설회사에 들어갈 이제 게 됐어요. 네. 입사가 확정이 됐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그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 와우 CCM이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고,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가족들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서울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부모님이 한참을 들으시더니, 이제 제 이제 약간 포부가 느껴졌나봐요. 그래서, 그래, 너 가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 죽기 설교를 해봐라.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죠. 네. 대신에 나는 돕지 않겠다.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죠.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뒤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보증금 50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후원자 세 분을 통해서 300, 100, 100 정확하게 와. 네, 후원이 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의자, TV, 옷, 이불 딱 이렇게 들고 이제 서울 올라올 차를 빌리는 돈도 없어서 교회 봉고차. 네. 이제 교회 얘기해서 교회 봉고차에 그것들 싣고 친구와 함께 올라와서 저는 이제 짐 내리고 친구는 그 차를 가지고 가고 네. 그렇게 했었죠. 이야, 그래서 이제 네. 초창기에는 방송 장비도 없었어요. 마이크 와. 하나도 없어서 왔는데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 장비가 없으니까 그냥 예전에 쓰던 헤드셋 네. 마이크 이렇게 돼 있는 헤드셋 하나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감사하게도 마이크 하나 또 방송 장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네요. 이야.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하방. 아니 초창기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면서 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은 네. 참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기억에 남는 청취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제 올라올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방송만 열심히 하면 모든 길을 열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막상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일을 시작해 보니까 이게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송뿐 아니라 뭐 후원자도 모집해야 되고 또 후원자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는데 그렇죠. 한 달에 34만 원 월세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이 34만 원을 내는 월세 그 내는 날이 어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네. 맞아요. 그리고 한 달에 들어오는 뭐 후원금은 고작 해야 10만 원, 뭐 15만 원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아니 월세를 내기 위해서는 따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야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 장마철에 물난리를 몇 번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을 하던 중에도 막 밖에서 물난리가 나서 아유. 물을 막 퍼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물난리를 허락하셔서 더 저를 힘들게 하시느냐라고 이제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네.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 너무 귀하시다. 지금 그 인터넷 방송국을 혼자 하시다가 네. 또 여러분도 좀 많이 좀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국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계셨었나요? 네. 저도 알기로 그런데 지방에 계시던 분. 네, 지금 대전에 계시고요. 네? 저희 와우 CCM 이제 뭐 서버는 다 우리 부국장님이 책임져서. 아 그래요? 뭐 밤낮 없이 그냥 서버 끊기면 네, 연락 받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서버 관리하시고. 네. 지금은 또 이제 와우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와우 미션 네, 이제 국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중부권 대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 네 분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그때 당시 목사님. 이제 저와 처음 만났을 때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학원 선생님이 그 중에 이제 그 목회 비전을 품고 네. 아마 와우 CCM 방송도 이제 그 목회 비전을 품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일조를 했겠네요. 아니 그러면 그 에피소드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난리도 날 수도 있을 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가장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네. 좀 어려웠던 시기에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예의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 돈이 없어서 밥을 참 많이 굶었습니다. 그때 정말 라면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진짜로요? 네, 밥을 많이 굶었었는데 사실 제가 부모님께도 제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제가 서울에 갈 때 사실 친구들 막 응원해 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안 돼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굶어 죽어라고 이야기하던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손 벌리기 어려웠고 그러던 가운데서 어느 날 제가 세 끼를 굶고 네 끼째 굶고 방송을 이제 금요일 2시에 진행을 했던 때가 네.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청취자 한 분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에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목소리가 참 힘이 없어 보이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밥을 굶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네. 제가 새벽까지 뭐 작업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한 5분 후쯤 한 10분 후쯤 됐는데 누가 그 방송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시더라고요. 네?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건장한 우리 장강우 전도사님 등치만한 아저씨께서 쌀을 한 포대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봤더니 네. 쌀 배달을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쌀 배달을 오셨어요. 예. 그분이 그냥 제가 배달을 시킨 적이 없다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께서 자기 슈퍼로 전화를 하셔서 와우 CCM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곳으로 쌀을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셨대요. 그리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쌀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쌀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10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 쌀 한 포대 보내고 나머지는 영수증을 만들어서 사고 싶은 거 사게 해라 라고 해서 바로 밥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짓고 슈퍼에 가서 반찬거리들 사서 반찬 만들어서 정말 세 그릇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런 경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음악을 한 곡 좀 듣고 와서 네.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마커스 제이님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때 인터넷 방송 자키를 했었는데요. 와우 CCM의 역사를 듣고 있으니 참 좋네요. 마크 제이님, 어머 김대국장님, 대국장님 반갑습니다. 했어요. 자, 깜별님께서 국장님이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자, 어쨌든 음악을 한 곡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국장님이 방송 때 가끔 라이브로 부르시는 곡이 있었다고. 네, 예전에는 사실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분들께서 라이브를 시키시면 한 번씩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한 곡은 시와 그림의 네. 항해자거든요. 그렇죠. 이제 방송도 작기시니까 음악을 한 소절을 먼저 불러주시면 음악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한 네. 5년 전쯤에 끊었습니다. 라이브를 끊었는데 왜 그러냐면 라이브를 하니까요. 청취율이 줄어요. 저희는 청취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지방 그 네 가지 없는 거 아시죠? 지금 개그 콘서트에 굉장히 촌스러우신 분이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음악을 딱 들으면서 음악과 그렇죠. 함께 착 이게 네. 크로스 딱 되면서 굉장히 네. 또
의미에 또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 유행, 그때 유행이고 자, 지금 또 이게 먹힐 수 있어요. 자, 좀 가사 좀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멘트 하실 때 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가장 좋은 걸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니 먼저 틀고요. 그럼 따라 부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셔야죠. 하시면서 와야죠. 박수로 듣겠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광야에 홀로 주님이시
네, 게시판이 완전히 난립니다. 자, 그 전에 굉장히 그 어렵게 지냈다고 했을 때 박민선님께서는 역시 기도의 힘은 대단하다고 역경 가운데 지금 와우 CCM 유지가 되었네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깜별님께서 찡하다고 국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선님께서 제가 중간에 불러달라고 막 얘기 나오시더니요. 이끌림님께서 이분이 참 국장님 점점점점 생목 점점점 라이브 생목 라이브 너무 좋아요. 생목 라이브. 자, 주사랑 선님께서 국장님 짱짱짱 한 개 너무 매력적으로 보셨어요. 매력적이시라고. 와우 CCM 늘 애청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빵빵님께서 히 게스트 노래시키고 노래 트는 거 요거 재밌네. 요거 재밌네요. 그렇게 하셨고요. 간장회장님께서 한번 하셨던 거요. 국장님 목소리 너무 멋지세요. 성우님과 강우님 진행력 짱이라고. 자, 빵빵님께서는요? 자, 항해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성민님께서. 우리 신랑 18번 항해자다! 오, 그렇습니다. 왕만두님께서 와우 시스템이 이렇게 생겨났군요. 감동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네. 야, 참 어렵게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잘해오셨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임대료 잘 내고 있나요? 어떤 거요? 임대료는 잘 나오고 계십니까? 지금은 감사하게 네? 이제 그 정릉 배들교회 정릉에는 배들교회 박태남 목사님께서 심하신 정릉 배들교회에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 그 공간도 네,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공간이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 없이 네, 교회 전적인 도움으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럼 굶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네. 피부는 좀 그렇게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굶지는 않지만 잘은 못 먹어요. 여전히. 네. 아유, 참. 아니. 쉽지 않은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지내면서 예전에는 지하에 네.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비가 걱정이에요. 저희도 좀 그렇죠. 지하인데.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지하에서. 네. 이제 물난리를 겪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겪었을 때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저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 TV에서 이렇게 홍수 나는 장면 보면 네, 네. 와 저기서 수영하면 재밌겠다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에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아, 그 정도로요? 이렇게 꽉 차진 않았지만 네. 흥건하게 이렇게 바닥에 찼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웃었어요. 재밌었어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와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기는구나.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물난리가 났을 때는 아 이거 심각하다. 그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한 세네 번 정도 이제 이 일이 반복되니까 세네 번씩. 그 뒤로는 네.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게 밤에 자다가 빗소리만 나도 깨요. 딱 깨서 이제 가만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비가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이게 오른쪽 그 뒤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아니라 환기창이에요. 그래서 밖을 보려면 위를 보면 하늘이 보이는 그런 네, 뭔지 알아요. 창인데 네네네. 그 창으로 이제 물이 너무 그 뒤에 배수구가 있는데 이게 물이 너무 많이 이제 오니까 얘가 과부하 걸린 거죠. 흡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넘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건데 그 뒤부터는 이제 앉아서 비가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그날은 이제 꼬박 그렇게 걱정하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야, 그리고 이제 물난리 겪고 나면서 이제 물을 퍼내고 바닥을 닦으면서 한날은 너무 이제 그 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걸레를 닦다가 그냥 걸레를 벽에다 확 던지고 하고 막 소리를 확 질렀어요. 근데 그 소리를 딱 지르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과연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이제 밤에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 정말 그래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살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날부터 밤마다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년 후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됐고 네. 이제 또 그 물난리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게 됐어요. 네. 고난 중에 더 기쁨을 찾으신 네. 거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이제 2년 후에 지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지상으로. 근데 첫날 밤 아직 결혼 전이시죠? 네. 네. 아니 근데 왜 첫날 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왜 얼굴 빨개지시고? 아니 방송을 무슨 기독교 방송이 왜 그래? 아 진짜.
아무튼 네. 처음 네, 예, 첫날 첫날 밤이잖아요. 첫밤. 그렇죠. 네, 첫밤. 이사하고 첫날 밤. 네, 첫날 밤에 네.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전에는 눈을 떠도 캄캄했기 때문에 아침인지 밤인지 이게 구분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해서 지상으로 첫날 왔어. 네, 눈을 딱 떴는데 이 창에서 햇빛 한 줄기가 저를 싹 내리쳐 이 빗줄기가 싹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 입술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아 깨닫게 된 것은 정말 그 남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작은 것 빛에 대한 감사 이 태양이 나를 내리쳐 주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깨닫게 됐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쓰는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도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죠. 어쨌든 그 이 한 네. 얘기가 굉장히 네. 그 삶의 그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와플 게시판 말고 하품 게시판에 아마 올리셔 주셨나 봐요. 네. 이 경원님께서 초창기 어려움을 듣고 보니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고 쌀이 어떻게 오냐고 그분도 지금 계속 청취하시냐고 궁금하다고 네, 가끔 연락 오고요. 네. 감사하게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네.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한 전도사님의 사모님 우리 방송을 청취하고 네. 계셨던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와우 CCM 이제 이 전번에 이사할 때는 저희 와우 CCM 스피커를 또 기증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야, 이제 뭐 또 너무 든든한 후원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생 라이브 너무 좋다고. 그 초창기 어려움을 들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낀다고 막 이렇게 네.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야, 참, 놀라운 기적들도 참 많은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이제 쌀은 일부고요. 정말 더 많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와우CCM,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맞아요.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사역을 생각해봐도 네. 그래도 어려웠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서울을 처음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네. 저도 한 이틀 3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왜 굶었어? 친구라는 작자 그것도 모르고 네. 되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힘든 시간들 누가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네.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도 똑같이 말씀 못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의 또 PKL 있다고 저는 그렇죠. 분명히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좀 더 굶을 걸. 아, 그런 거. 예, 정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아 그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있구나. 이런 믿음들이 있거든요. 아마 와우 CCM도 네. 앞으로 더 많이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그러면 지금 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사실 그 임대료 안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여기서 그 교회에서 해주셨고 그러면 아 뭐 좀 와우 CCM 괜찮네. 네. 아 뭐 잘 되나 보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사실 와우 CCM이 이 방송 사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해외에 음반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뭐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음반 만들고 현지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찬양 집회하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한번 그 일을 할 때 뭐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그렇죠. 되죠. 그렇죠. 앨범 만드는 네. 게 비용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적게 들어간다고 해도 몇백 만원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재정적인 아직도 이제 재정적으로 확실하게 채워짐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300명의 후원자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네. 아직 300명이 좀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300명의 정기 후원자가 채워지면 이런 와우 CCM의 해외 사역들 또 해외 방송 사역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이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방송을 하려면 장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사람이 허덕이다 보면 다른 걸 계산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더 앞으로 정말 비전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와우 CCM이 이제 10년이 됐고 더 큰 비전을 위해서 해나갈 일들이 많은데 정말 힘든 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좀 점심에 오는데 밥 못 먹고 그러면 뭐 저희끼리도 같이 서로 또 그럼요. 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김성훈 전도님 피자 잘 먹었어요. 네, 잘 아, 그럼요. 오늘은 제가 냈어요. 웬일로. 그러니까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웬일로 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이 방송국이 돌아가는데 기본적인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아직 그 저희가 그 벌써 재작년인가요? 300명의 기도 그 후원자들 아직 다 안 모였죠. 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 후원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네. 좀 신경 써 주시면 네. 아, 또 그 많은 아이들도 돕는데 아이들을 돕는 일에 사실은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네. 지금 아이들 두 명 하고 있는데 그렇게 후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 방송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신다면 내가 해외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호 씨 너무 좋은 말 했어요. 그렇죠. 이야, 제가 사실은 이런 말도 하는구나. 예전에는 지금도 잘 못하지만 이 와우 CCM에 후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우 CCM이 이제 제가 뭐 또 와우 CCM이 누군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희는 지금 뭐 주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신 것처럼 누군가 그 육체적인 그 영향을 위한 그런 후원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또 영적인 부분을 신경 쓰는 곳이기 때문에 뭐 찬양 음반 또 방송 또 여러 가지 또 전도 활동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은 또 비용 또 후원을 해주시면 또 귀하게 그 물질들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또 몽골도 네,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죠. 왜 가요? 왜 자꾸 여기 방송국도 힘들다며. 그렇죠. 몽골 제가 네.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와우 CCM을 시작할 때 주셨던 그 마음, 그 가슴 떨리는 그 마음. 지금 평생 살아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봤던 적이 없거든요. 그 그렇죠. 마음이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흔들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 확실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 오는데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됐고요. 네. 또 한 번의 마음을 주셨던 계기가 있어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몽골 2007년도에 교회에서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처음 그 마음이 다시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마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그 현지에 아직 몽골은 현지어로 된 찬양이 많지가 않아서 맞아요. 예배 중이나 또 뭐 일상 중에 찬양을 듣거나 부를 수 있는 곡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몽골어로 된 찬양을 제작해서 보급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 아, 두 번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 내가 한국에 가서 실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됐죠. 몽골어 찬양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음반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을 가지고 몽골 현지에 가서 교회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분들,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나눠주고 전도하고 찬양 콘서트 집회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쪽 언어로 된 찬양이 많지 않잖아요. 네, 정말 많지 않아요. 네. 그거를 어쩌면 한국에 있는 음악이지만 좀 네.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몽골어로 네. 바꿔서 또 그렇죠. 보급하는 거죠. 네. 야. 우리 지금 한 몽골어 된 찬양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까요? 어떤 찬양이 있나요?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저희가 총 3집까지 몽골어 찬양 음반을 냈었는데 아니 돈도 없다면 3개나 냈어요 네. 벌써요? 그렇죠. 네, 몇 개나 낼 생각이세요? 제 몽골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찬양이 부족한 나라들 뭐 닥치는 대로 그죠? 좋은 표현입니다. 닥치는 대로 네. 다 할 예정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주신 나라 연결해 주신 나라는 다 그 나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저도 네. 사실은 그 MC를 하지만 뭐가 있어야지 하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야 정말 이거는 그래 내가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그 홈페이지 한번 와 보시면 네.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나옵니다. 네.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음악을 먼저 듣고 오죠. 그렇죠. 네. 음악 소개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2집에 수록된 찬양인데 네. 이제 1집에는 이제 한국 가수분들이 직접 몽골어로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게 발음이 되나요? 김명식 집사님 오직 예수 막 하시고 시와 그림이 또
그 주품에 막 부르고. 어, 막 그래요? 마르지 않는 샘도 막 노래하고, 나영한. 막 제일 궁금한 건 겁니다. 그, 거기에 몽골 계신 분들이 알아듣나요? 알아듣습니다. 와, 근데,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미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부를 때 약간 그 어색함 있잖아요. 네. 그 어색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즐겨요, 그런 거. 그렇죠. 그분들은 즐겨요. 그렇죠.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근데 이 집부터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한국 가수들이 노래를 이제 한 게 관심 많이 받았고, 이 집부터는, 이제 발음을 더 정확히 신경을 쓰자 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친구들을 저희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네. 이제 직접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너무 좋다. 이 집에 있는 축복의 씨앗, 저희 음반 타이틀이 축복의 씨앗인데, 몽골에서 저희와 함께 선교하고 계시는 최혁 선교사님께서 작곡하시고, 또 몽골 자매, 채체그마 자매라는 그 자매가 저희 통역을 담당하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작사를 한 네. 그런 곡입니다. 축복의 씨앗이라는 저희 사역의 타이틀곡. 네,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네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구히베디 호라
네, 와우 CCM 앨범에서 축복의 씨앗 들었습니다. 네. 몇 분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 도세기님께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히히. 국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미하님께서는 목소리는 완전히 20대인데. 네. 그럼 저희는요? 왕만드님께서 광원님 리액션 짱이에요. 와. 이야. 아, 이야. 자, 써니님께서 국장님 목소리 언제 들어도 짱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깜별님께서는요, 얼마 전에 몽골에 다녀와서 그런지 몽골 찬양이 너무 반갑네요. 자, 몽골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몽골 네. 어렵다. 맞아요. 한국인이 낼 수 없는 발음들이 있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네. 아, 진짜, 몽골 사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셨는데, 사역 가운데서 이게 힘든 것도 있었을 네. 것 같고, 또 보람됐던 일들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1집 음반을 할 때, 사실 두 분도 음반 제작에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음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정도 어렵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근데 저희는 또 거기다가 한국 노래가 아니라 또 몽골어로 음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1집을 하면서 제가 마음 먹었던 게, 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1집이. 네.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가수들이 음반 하나 내는 게 무슨 상고의 고통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에이,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해봐야 돼, 사람이. 네. 해봐야지. 그렇죠. 아, 어렵구나, 라고 알죠. 근데 진짜 해보니까. 네. 이건 저는 사실 쌍둥이 정도 낳는 그런 고통. 네. 네. 쌍둥이. 네. 그렇죠. 왜냐면 고통이 두 번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음반을 만들었고, 또 현지에 가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현지에 또 도착하니까요. 네. 저희 음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네. 그러시고, 어쩜 이렇게 몽골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잘 알고 해주셨느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쵸. 그 마음이 녹더라고요. 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녹으면서 비행기 타고 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저도 모르게 아, 이 집에는 어떤 곡을 수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야,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 집도 준비를 시작했죠. 사실 또 이 집도 하다 보니까 그 잊어버렸던 그 어려움들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1집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 이 집에 적자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또 결정적인 그, 바꿔주었던 계기가, 저희가 이 집을 만들고 이제 들고 몽골에 가서 또 콘서트를 하는데, 1년 전에 1집을 만들고 갔을 때는, 저희 가수들이 앞에 나가서 아무리 노래를 해도 따라 몰라요.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죠. 처음이니까. 그쵸? 처음 하는 노래니까. 네. 근데, 1년 만에 몽골에 가서, 그때 당시에 저희 축복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했는데, 현지 선교사님 말로는 지금까지 무슨 찬양 집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던 적이 없다. 1200명 정도가 우와. 모였어요. 그 일반 그 몽골의 TV 방송국에서 촬영 와서 뉴스에 우와. 나갈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한류. 그래요. 근데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1집에 참여했던 가수가 무대에 올라서 1집에 수록됐던 곡을 노래를 하는데 1200명이 같이 그 곡을 합창으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대박. 저는 집회에서 그 사회를 보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볼 때 이제 한쪽에 나가서 앉아서 이렇게 쭉 보는데, 그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합창으로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와, 이 집 마지막이라 했던 거 취소. 그 자리에서. 네. 계속 간다, 이거는.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3집 바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쌀은 떨어지고 네. 네. 쌀은 떨어져도 네. 앨범은 나오고 그렇죠. 몽골에서 저희가 만들어진 찬양이 예배 중에 또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많이 들려지고 불려지고 사랑받고 있는 그런 찬양이 됐고요. 뭐 저희가 뭐 만든 축복송 같은 경우에는 몽골을 대표하는 축복송이 됐어요. 됐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의 그 네. 축복의 씨앗으로 네. 사역을 계속 좀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계획이랑 또 비전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네. 또 저희가 또 할 얘기들이 또 계속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어떤 비전이 있어요? 지금 네. 앨범 내는 건 계속 내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와우 CCM 지금 몽골어로 3집까지 냈고 악보집을 올해 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찬양이 부족한 나라들 이제 그런 나라들을 선정해서 근현지어로 된 찬양을 제작해서 지금처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역. 그래서 이제 난 다음 달이면 이제 중국어 찬양 앨범이 나옵니다. 다음 달 제작이 나오면요. 다 끝났고요. 네. 이제 중국어로 된 찬양이 나와서 또 중국에 똑같이 보내질 예정이고 이제 나중에는 사실 중국이란 나라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반들이 그런 역할들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종 목표는 이슬람권 국가 언어로 된 찬양들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는 걸로 네, 예정이고요. 뭐 동남아시아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서 네. 우간다 선교사님 만나서 그 나라 언어로도 또 찬양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받고 또 이제 앞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와우CCM이 또 인터넷 방송국이라서 이렇게 음반과 방송이 연계된 사역들 그래서 중국어로도 방송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로도 내보내고 또 홈페이지들을 네. 통해서도 내보내면 굳이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음반과 마찬가지로 이슬람권 국가도 똑같이 요즘 세계적으로 인터넷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보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우 CCM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나라들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좀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을 선정해서 방송과 음반을 연계한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네, 진짜 귀하네요. 와우 CCM이. 자, 와우 CCM이 10년 동안 지금 달려왔습니다. 네. 대단한 일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뭐 얼마 안 있으면 네. 10년인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음 네. 주 월요일이죠. 12월 3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네. 정릉배들교회 네. 국민대학교 옆에 있는 정릉배들교회에서 저희 1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프렌즈데이 네. 콘서트라는 콘서트라는군요. 네. 네. 행사라는 이야. 참 대단하신 진행자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누굴까? 누구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잘생기고 네. 네. 위트 있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재정상황상 네. 두 분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찬양 사역자 네. 조수아 씨 그리고 또 PK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안 부르더라고요. 옹기장이 네. 내가 계속 지금 자존심 상하고 있는데 옹기장이 네. 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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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기장이 이 사람아 우리가 같이 늙어요 이 사람아. 네. 네. 그리고 동방현주 사명의 동방현주 씨 그리고 진. 네. 진하고 짜기 두 분은 이제 짜기는 몽골인이에요. 그래서 네. 몽골 찬양도 해주실 예정이고 진도 이제 저희 몽골 사역 같이 다니면서 이제 몽골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몽골 찬양 그리고 정경호 성악하시는 정경호 집사님까지 네.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2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7시 30분에 장소가 정릉에 있는 배들교회. 지금 네. 저희가 그 하는 방송국에 위치한 또 이 배들교회에서 함께 합니다. 그 방송국이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시 좀 일찍 오시면 방송국도 좀 보여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픈도 해드릴 테니까 와서 좀 보시고요. 또 저희도 그날은 저희 방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 끝나고 리허설까지 계속해서 달려갈 텐데 네. 그렇게 하루 고되게 일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밥 사고. 떡 사요? 아, 떡 주는구나. 네. 떡이나 먹으라고. 떡 좋아, 떡 좋아. 그래서 이 콘서트는요, 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콘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뭐 연인, 누구나 같이 오셔도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 좋네요. 작은 기념품과 또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애매 없고 PK 있으니까 여러분 온 가족 함께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하네요. 네. 그 와우 시스템 또 앞으로 마지막 또 네. 어떻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하고 네. 어떻게 사역하려고 하니까 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CCM은요. 사실 뭐
그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인터넷 하지만 라디오 어떠냐? 라디오도 해라. TV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 처음 시작부터 인터넷 공간 안에서 좀 더 청취자들과 깊이 있고 가까운 교제를 나누자라고 그쵸?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런 눈 한눈 뭐 팔지 않고요. 온전히 정말 인터넷 방송 지금 해오던 것처럼 더욱더 청취자들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방송.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와우 CCM은 정말 처음 시작과 끝이 같구나 같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만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래 와우 CCM 그리고 너 제 역할하다 잘 왔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실 모습을 항상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우 CCM이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방송 그리고 여러 해외 문화 사역들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와우 CCM이 더 많은 청취자들이 함께 듣고 네.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되어서 뭐 한국을 떠나서 세계 열방을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찔끔찔끔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방송 언어로 굉장히 언어 구사가 좋아요. 네. 찔끔찔끔 닥치는 대로 오늘 방송이 너무 좁습니다. 저희 인터넷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 수는 잘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또 후원 또한 필요합니다. 기도 네. 후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12월 3일 무료 콘서트입니다. 네. 네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본당 보니까 여기 공연장이 한 700석 정도가 좀 넘습니다. 네, 더 앉을 그러니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오셔서 네. 주위에 계신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친구들 뭐 같이 데리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년 후에나 또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마지막 기소성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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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안 오시면 10년 후에는 네. 그리고 자꾸 저희가 또 쌀을 자꾸 쌀이 없고 그러면 10년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곡 국장님 또 기도 제목대로 제가 기도할 텐데 네.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으로 할까요? 마지막 곡은 또 와우 CCM의 주제곡이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수요일 날 방송하는 그 나비드 우리 백중선 전도사가 작곡하고 네. 또 이전에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작사 공모를 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써낸 것을 합쳐서 이제 곡으로 만들었는데 프라미스라는 프라미스. 예. 이번 저희 콘서트 타이틀도 그래서 키퍼스 빼고 프라미스. 예. 그동안 하나님께서 와우 CCM에 또 부어 주셨던 은혜와 또 약속들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만든 그런 곡 입니다. 네. 네, 저희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음악 들으면서 바로 선교지에서 온 편지 러브레터 그걸로 네. 돌아가도록 국장님하고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네. 국장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밤 12시에. 아우, 진짜. 나는 해피 타임이 제일 싫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청취율 1%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게 하셨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한 가족이 되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호선이고요. 오늘의 교회 파송으로 단체는 두란노 해밀선교회 파송으로 작년에 터키에 1년 동안 A지역으로 전망개척 선교사로 다녀왔고요. 지금은 장기로 남아프리카 모잠비크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되게 많이 다녀서 나는 정말 선교사 체질이고 선교지 체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터키에 1년 있으면서 그것이 참 많이 무너졌었어요. 외딴 곳에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꼈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다 무너져서 제가 다음 어디를 갈까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차마 장기로 나가겠습니다라고는 차마 고백이 되어지진 못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또 아프면 어떡하지? 아 터키처럼 이렇게 열악한 곳에 가면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데 내가 이런 외로운 지역에 가면 나 어떡하지? 아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제가 또 심장이 좀 많이 두근거리고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선교지는 선교사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절 보내주세요. 절 보내주시기만 하면 제가 어디든 갈게요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정말 두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 저는 이제 다음에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호선아 그래도 너가 나를 따라와 줄 순 없겠니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는 아 정말 자신이 없어요. 아 저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그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하루하루가 가면서 계속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한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호선아 너가 정말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 정말 나한테 같이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실 때 막 울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따라갈게요. 제가 정말 다 버려두고 하나님 따라갈게요. 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데 호선아 너가 그 땅에 가서 더 외로울 수 있어. 내가 너가 그 땅에 간다고 외롭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너가 그 땅에 가서 더 아플 수 있어. 그치만 그래도 너 나 따라와 줄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그 부르심이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그 땅에서 순교하더라도 저 갈게요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 가겠어요 라고 즉각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절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그 보물이 정말 귀하다라고 제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네 하나님 제가 정말 철저히 외로워도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몸이 문드러진데도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요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로 모잠비크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모잠비크는 이제 장기로 나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여전히 미존도 종족이 있고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아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제가 하고 싶은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그 종족이나 지역을 밟으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어느 땅에 제가 가서 고아들과 함께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화시키고 그렇게 할지를 좀 리서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역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나그네를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섬기며 마지막으로 제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계속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99마리가 있으면서도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제 안에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또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의 사심 전하며
주를 쫓게 하는 이. 네. 선교지의 손편지였죠? 네. 네,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의 사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국내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신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기도 제목들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잘 소개해 드립니다. 또 혹시 주위에 참여를 원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 하품 게시판이나 연락처 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보내주신 선교사님은요. 네. 이호선 선교사님이셨어요. 터키에서 또 사역하셨고요. 전방 개척 선교사 잘 몰랐는데 네. 국내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문적인 지역을 조사하고요. 리서치. 네, 그다음에 국내 자료를 준비하고 수집하는 그런 단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가 들어갈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사역을 하셨는데 네. 오늘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제 정말로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장기 선교사로서 이제 좀 사역하시려고 하는 또 이호선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그 여담으로 저기 계속 좀 들었는데 사역을 선교사를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봤던 네.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고인이 되셨던 또 하용조 목사님이 목사님. 네.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 대회를 하셨는데 그곳에 오신 분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뭐 정말로 저희들 얘기하는 할머님, 할아버님, 어르신들밖에 권사님 이런 분들밖에 안 계셔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 젊은이들이 없느냐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했던 모습이 꼭 하나님의 눈물 같아서 마음을 먹고 사역을 선교사로서 또 사역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멋지네요.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구원의 열매로 맞아요.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이제 터키 땅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요. 모잠비크에 가서도 기도 편지를 통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요. 네. 또 매일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하은님께서요. 네. 실질적인 이야기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네요. 선교는 로망이 아니라 실제죠. 이호선 선교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 이호선 선교사님이 신청하신 찬양이 있습니다. 동방현주의 사명 들으면서 오늘은 왠지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그래요. 이 곡 들으면서 하품 포인트도 같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내용을 네. 좀 적어주시면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딱 그 시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뭐 혹 하품 포인트가 조금 짧아져서 아쉽다 그러시면 계속 글 남기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들으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하품 포인트에서 만날게요.
하품 포인트. 네. 네. 하품 포인트에 참여로 야, 여러분들의 가족. 하품 포인트에 참여로 이루어지는 예, 시간이죠. 하품 가족이죠. 네. 하품 오늘 하품 방송의 포인트는 이것이다.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색깔이나 음식으로도 표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또 당첨되시는 분들에게 이사후 피아노 교본집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배우는 리듬만주 35 교본집을 보내드리니까요. 하품 포인트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조금 땡겨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품 포인트 적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한 곡을 더 들으면 가능할까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음악을 바로 한 곡을 듣고 네. 저희는 계속 좀 하품 포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거 들을까요? 틀어주는 대로 갈게요. 알겠어요. 네.
네. 할렐루야. 아주 좋습니다. 아, 자, 하품 포인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크 제이님께서는요, 오늘 하품 포인트는 사랑이다. 음흠. 하나님의 와우 시스템과 선교 현장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던 오늘의 하품. 광호님과 성호님도 하나님 사랑 마구 전하시는 사역자 되시기를 아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간장계장님께 한번 읽어주실래요? 간장계장님께서 오늘의 하품 포인트는요, 사명입니다. 국장님의 사명으로 와우 시스템이 생기고 이호선 선교사님의 사명으로 모잠비크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오늘의 방송을 하고 안 보여요. 아, 을 안 네. 보여. 방 잠깐만요. 방. 그렇죠. 네. 저도 오늘 한 번 사명 간장회장님 거였죠. 네. 자, 사명으로 모잠비크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방송을 보면 들으며 저도 더욱 구체적인 사명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빵빵님께서는요, 오늘 한 포인트는 심장이다. 심장이다. 국장님의 이야기와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들으며 우리는 결국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멘. 네, 힘들어서 이젠 안 해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다시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요. 맞습니다. 저의 심장도 더욱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빵빵님, 심장이 빵빵해지셨으면 뜨거워지세요. 좋겠습니다. 더. 네. 이둥님께서요. 네. 오늘의 아픈 포인트는 엄마표 도시락. 하품 방송을 들으며 내 영의 양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위하은님께서는요, 오늘 하품 포인트는 사명이요. 사명. 마오시신 국장님과 이호선 선교사님처럼 사명을 따른 한 사람의 헌신이 이 땅에 길을 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써니님께서 하품,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품안같이 너무 평안해요 하셨습니다. 오늘의 하품, 위에 보니까 초심. 조심, 오늘 아픈 포인트, 조심. 네, 깜별님께서 마지막이네요. 오늘 아픈 포인트는 용기다. 오늘 국장님과 이호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일까 고민하다가요. 제가 뽑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둥님. 이둥님, 오늘 아픈 포인트는 엄마표 도시락. 엄마표, 또 먹는 거라서 그렇지. 그렇죠. 배고파. 한번 먹으면 드리면 내 영의 양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맞습니다. 그런 영의 양식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곳곳에 영의 양식이 좀 많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클로징 할까요? 네. 아, 아쉽다. 아쉽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막 달려왔어요. 그렇죠? 막 달렸어요. 네, 오늘 아주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광호 씨. 네. 운전하는 분들에게 안개 낀 날이 위험한 이유 아세요? 왜 위험한지? 아니, 왜긴요? 그걸 저한테 지금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배는 게 없는데 운전이 쉽겠어요? 앞에 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고. 아, 뭐가 거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것이요, 자신의 감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계기판 있잖아요. 계기판을 믿는 거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치, 제가 몇 킬로로 가는지, 또 방향은 잘 가고 있는지, 지금처럼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한 미래가 계속될 것 같은 때에도요, 네. 우리가 의지할 건 계기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회사 뭐 상사나 벽이나 네. 뭐 아가나 여러 사람들이 볼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겠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품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황무지에 꽃을 피게 하실 아멘. 그 주님 바라보면서요. 한 주도 하품가족 여러분 모두 씩씩하게 전전하시죠. 오라이! 오라이! 됐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신나고 즐겁고 포근하게 네. 마지막 인사 한번 외쳐볼까요? 그럴까요? 네. 다 같이 할까요? 신나는 하루 수동으로 고고!